자, 또 이어서 살펴나가도록 하겠는데, 먼저 요약집을 좀 보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약집, 어디를 먼저 펴보시냐면은, 사합객 승파트인데요. 요약집 240페이지, 41페이지, 241페이지를 한번 펴보시죠. 준비됐나요? 자, 241쪽 보면, 주택법상 대규모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자, 이 자를 사업주체라 하는데, 이 사업주체는 바로 그러한 대규모 사업을 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미리 우리 민간인들은 사업자 등록을 받아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마치면 그 자를 등록사업자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 공적주체는 사업자 등록을 받지 않습니다. 241쪽 제일 밑에 표를 보십시오. 비등록 사업주체 가지고요. 다음 사업주체는 국토교통부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이라든가 대지조성사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중요해. 얘네들은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해. 그래 6명이 있는데요. 약자로 우리는 국지공하고 국지공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짜가 드러내야 될 한국토지동산 지방공사 공인법 이렇게 걸리거든. 국정하고 또 지역 직장 주택자비 이미 등록을 마쳤던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한다. 그러면 그 주택자분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공동사업주로 간주되어서 함께 사업을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고용자라 하는데 그 고용자는 등록사업자하고 반드시 공동으로 사업을 하도록 의무를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고용자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공동사업자가 되어서 주택건설 사업과 대지조사업을 할수 있다는 거. 이네들 절대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 알았어요. 이해돼요? 이네들이 아닌데 우리가 1년 동안 그걸 연간이라 하거든? 연간. 하루 일본을 올라채서 연간 단독택은 몇호 이상으로? 20호 이상. 그리고 단독택 옆에 공동택은 몇 세대 이상? 20세대 이상. 그리고 도시형 생활택은 3실 이상. 그리고 원택과 급박주택 한 세대를 껴서 할 때도 3실 이상. 그리고 대지조성사업은 얼마? 1만. 이렇게 1년 동안 그렇게 대규모로 주택건설사업과 대지조성사업을 하려는 자들은 미리 등록을 마쳐야 된다. 등록관청 어디냐?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등록을 마치면 그 자를 등록사업자를 하죠? 그런데 이때 그런 대규모 사업을 하겠다라고 국장님한테 갈때세 가지 서류를 가지고 가거든요. 자본금하고 기술자 확보 문제하고 사무실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서 가죠. 자본금은 개인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다 그러면 자산평가액이 얼마 이상은 있어야 되냐? 6억 원. 법인 만들어서 가면 3억 원 이렇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주택건설 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 1인상, 대지 조성사업자로 등록할 때는 토목 분야 기술자 이상을 확보해서 가야 되죠. 그리고 사무실 쪽 많은 걸 준비해서 가면 되는데 그런 요건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런 서류를 가지고 국장한테 갔지만 등록을 내주지 않고 가라. 그런 자들이 있죠. 그네들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렇습니다. 밑에 나오죠. 결격사유 보고 계신가요? 다음에 해당하는 국장한테 주택건설사업자, 대형사업자 등록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이네들을 등록사업자 결격사유라죠. 1번. 용어를 좀 바꿉시다. 금치산자, 한정치산자가 이 요약집이 나오고 나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우리 민법에서 작년에, 재작년에 개정하면서 용어를 바꿨었는데, 우리 공법에서도 그거를 반영해서 최근에 용어를, 그 용어를 쓰기로 했습니다. 금치산자를 뭐라고 썼냐,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 한정치산자 뭐라고 하냐? 피한정 후견 이렇게 써놓으세요. 같은 말로 미자하고 피피 얘네들 있잖아요. 미피피 약자 미피피 얘네들은 제한능력자예요. 그래서 단독으로 유한 법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내주지 않습니다. 파산 선고 받고 돈만 먹으면 얘네들 주워 먹는 친구들이죠.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않는 자. 그러나 복권이 된 자는 될수 있겠죠. 그리고 봐봐요. 피한정 후견인으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선고를 받았는데, 근데 피한정 후견인의 그
취소가 있어서 그럼 정산이 복귀되는 거예요. 그때는 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이 3번 부정수표 단속법이라든가 주택법을 위반해가지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 끝났다, 집행 면제됐다, 2년이 지나지 않았다 그러면 될 수 없어. 2년이 지나면 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기간 끝나면 유예 기간 끝나면 될 수 있다는 거. 이 등록사업자가 등록을 말소당했단 말입니다. 등록을 말소당했다. 뭐 등록증을 대하다가 말소당했다든가 거짓 분양 방법을 동원해서 등록을 받아갔으면 판매하면 등록을 반드시 말소당하거든. 말소를 당하고 몇 년 지나지 않는 자? 2년이 지나지 않는 자. 그리고 법인 만들어서 등록을 신청해 왔는데 법인 임원 중에 위에 있는 결격사유가 껴들었다. 그때도 등록을 내주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 넘어가서 보시면 242페이지 있죠. 가로 2번. 자, 이 등록사업자로서 등록을 받아갔다 하더라도 국장한테 걸리면 봐주지 않고 등록을 반드시 말소시키는 두 가지 사유를 알아주세요. 거짓 부정으로 등록을 받아갔다 들통났다 등록증 대하다 걸렸다. 그래 이렇게 해서 등록을 말소당했다 하더라도 이미 그 친구가 등록을 말소당하기 전에 500세대 아파트 건설한테 사업계획서를 받아왔다. 그러면 받아왔던 건은 계속 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영업정지 처분 이 등록 말소 처분 전에 이미 받아왔던 거는 계속 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 정도 보시고 가로 3번 이 토지 소유자는 이런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도 있다. 임의적이다. 그래야 했다면 공동사업으로 간주된다. 또 지역 직장 주택자부터 이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 주택자 빼고 그때 양자를 공동사업으로 간주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고용자는 등록사업을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걸 봐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번 사업계획 승인 파트가 나와 있죠. 이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서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좀 이해를 하고 알고 계셔야 돼요. 이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을 한다라는 사업주체 유형이 많습니다. 그때 사업주체가요 국가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될 수 있고요. 지방자치단체 만든 지방공사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민간업체 등록사업자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등등등 있는데 이네들이 사업을 하게 될 때요. 특히 이 친구요. 국국이 국가에서 만든 이자하고 이자가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한다. 전 국토가 이렇게 했는데 전 국토가 어느 지역이 됐든 이네들은 누구한테 가서 사업계획서를 받느냐 승인권자가 국장이다 이렇게 하셔요. 꾹꾹이네 뭐라고? 꾹꾹이는 누구한테 갖다 사업계획서를 받는다? 국장한테 알아주셔. 이해돼요? 그리고 야 너네들 나한테 승인받고 와서 사배라 라고 국장이 지정고시한 적이 있어요. 국장이 지정고시한 적은 국장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됩니다. 꾹꾹이는 무조건 가서 국장한테 승인받아야 돼. 그 내용이 어디 나냐면은 가로 2번에 있을 거예요. 가로 2번. 야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 있어. 동그라미 1번 꾹꾹이 너네들이 사업 줄 때 2번 국장이 지정고시한 적일 때 3번 국장이 지정고시한 적일 때 이렇게 나와 있죠. 보고 계셔요. 4번 이 국지공이 단독 공동으로 총 지분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사반다. 그럴 때도 너네들 바로 국장한테 승인받으라 알아. 동그라미 1번부터 4번 잘 받으셔요. 그때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는다고? 국장. 그림 봐봐. 국장한테 승인받고 공사 들어갔어. 공사 들어가서 끝났어. 그때 건설된 주택 사용하려면 사용검사 신청해서 사용검사 받아야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검사도 국장한테 받는다 이렇게 연결을 해두세요. 이해되죠? 자 이제 이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사업을 하게 될 때 그 사업장이 전국토 어느 지역이 됐든 바로 그 사업을 하게 되는 주택건 사업을 하는 대지 면적, 대지 조성 사업을 하는 그 대지 면적이 이렇게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바로 시도사 사업장을 관하는 시도사 대도시한테 승인 받아야 되고 그리고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바로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시장 군수한테 가서 승인받는다 이렇게 하셔요. 알겠죠? 자 거기 나왔어요. 동그라미 1번 2번 나왔으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니까 이해를 좀 해두시고 오른쪽도 모셔봐.
이때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 오른쪽도 모셔봐.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 따라 주택법상 이렇게 써봐. 주택법상.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한다고? 주택법. 그래,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건축법상 건축을 받아야 돼요?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은 다 아실 걸? 단독주택 몇 호 이상일 때? 30호 이상. 근데 한옥은 몇 호 이상일 때? 50호. 이게 중요해. 한옥, 한옥. 그리고 이 주택을 건설한 사업체가 공공택지에서 개별 필지로 나눠지지 않고 집단을 하나 받았어. 여기다 단독주택 집어넣으려고 그래. 그럴 때도 50호 이상. 보고 계셔요? 있어 없어요?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동지를 할 때 공공사업 앞에다 공짜 앞에다가 공공사업 할 때 공짜 앞에다가 공공택지 공공택지에서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용지를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 건설한 단독택도 몇 토 이상일 때만 승인받느냐? 50호. 한옥 중에 한옥 50호. 공동택 원래 30세 이상이고 리모델링 증가하는 세대수가 30세 이상일 때도 그때도 사업계획 승인받는데 50세대 이상일 때 승인받는 경우 있죠? 4번 끝을 봐봐요. 단지형 열택, 단지형 다주택 그따 줄 것이 없어. 이게 도시형 생활택이죠. 도시형 생활택인 단지형 열택, 단지형 다주택을 지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다 단지 딱 건설하는 주거 전면적이 30점부터 이상이고요. 그리고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이다. 그럴 때는 50대 이상일 때만 승인받고 50대 미만이면 건축상 건축받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이 정비법상 주거환경 개선구역을 지정해서 스스로 개량을 통해서 사업할 때도 그 안에 또 공동택 50세대 이상 건설할 때만 승인받습니다. 대지 조성사업은 얼마 이상 할 때 승인받냐? 1만. 이렇게 알아두십시오. 그리고 이 주택법상 주택 건설을 하겠더라고 이렇게 사업체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한다. 그럴 때게 원칙은 그 주택을 건설하게 한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겠죠. 소유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꼭 확보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승인시하면 승인 내준다. 어떨 때냐?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했지만 사용권을 100% 얻었다. 사용권을. 사용권을 100% 얻으면 그냥 사업하라고 승인 내주죠. 그런데 이 사용권은 100%가 아니라 바로 80% 이상만 얻어와도 되는 경우가 있네요. 그 장소가 이걸 지정했던 장소일 때 지구단위 개꿀 지정 고시했고 그 안에서 3년에 지구단위 결정해서 하는데 지구단위 계획 결정해가지고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는 사업장이다. 그럴 때는 대지 소유권이라 사용권은 몇 퍼센트만 얻어와도 되냐? 80% 이상만 얻어와도 돼요. 그러면 주택건설을 하겠다라고 사업계획 승인하면 승인 내줍니다. 알겠죠? 승인을 받아왔던 사업 주체 그때 여기 봐봐. 사용권을 확보할 때에 95% 얻어가지고 95% 이상이나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승인받았다. 그러면 이 승인을 받았던 사업 주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대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까지 포함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내가 팔고 나가 이렇게. 시가대로 팔고 나가. 그때 대지하고 건축물까지 싹 포함해서 다만 매도 청구 소송하기 전에 법원에 들어가기 전에 3개월 이상 그 친구와 협상하고 들어갑니다만은 그렇다는 거. 근데 95% 이상 못 채웠어. 80 이상 확보했고 95% 미만 얻어왔어. 그리고 승인 시장에 승인 내렸어. 승인 받았던 그 사업체는 지구단위 개구역 지정고시일 10년 이전에 대지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제하고 나머지 자가만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리고 이 국지공원 수용권 인정되기 때문에 굳이 대지 소유권 확보하셔도 된다. 그게 3번입니다. 이제 금방 동그라미 1번 말씀드렸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서 넘어가면 매도 청구가 바로 나올 거예요. 244페이지. 244페이지 바로 넘어가면 나오죠? 보고 계셔요? 이게 중요해. 그래, 그 위의 1호 요건이랑서 동그라미 1번 요건이란 말이에요. 아까 그런 요건을 구비해가지고
바로 사업계획 승인받았다면 뭘 할 수 있냐? 매도청구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매도청구할 때는 대지 건축 다 해서 포함해서 시가도 매도청구할 수 있어. 법원에 따라 매도청구를 하기 전에 몇 개월 이상 협의해야 된다고? 3개월 이상 꼭 봐두셔요. 그리고 가로 1번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하면 대지 소유 기간과 관계없이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모든이란 말 중에 모든 세액 매도청구 하나지만 80% 이상 95% 미만의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업체는 지구단위계 결정고실 몇 년 이내 10년 이전에 소유권을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 것을 포함한다 제한다 제하고 나머지 대지 소유 건축물사에게 매도청구 하나 하는 거 받으시고 그리고 나머지 통과하고 앞으로 넘어가세요. 앞으로 통과 4번 봅시다. 사업계획 승인 절차 승인 시험 들어가면 며칠이면 답 줘야 되냐? 60일 가운데에 2번 받으세요. 며칠? 가로 2번에 있죠. 60일 수치 중요해. 보세요. 봤죠? 그 다음에 마지막 손 봐봐.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할 때 하고 시장수구청에 리모델링 허가를 했다면 감자를 지정해줘요. 뭘 지정한다고? 감자. 오른쪽도 모셔봐. 다만 245페이지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지봉사인 경우 건축법에 따라 공사 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대일 때는 공사 감리를 지정하지 않는다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밑에 5번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여러 가지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받은 거 간주해 주죠. 이때 이런 인허가 처리를 해 주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 협의한데 협의 요청을 받았던 관계 행정기관장 며칠 내에 의견 제시하는 거 하루 안에 조그마한 거 있죠. 20일. 그래서 협의가 성립돼서 사업계획 승인이 떨어지면 동그란 1번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받아본다. 2번 건축상 건축화 등 받아본다. 3번 농지상 농지용 허가 등 산지갈비상 산지용 허가 등 받아본다. 이렇게 받으시고 6번 중요하죠. 아까 했어. 사업계획 승인 때는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 기억 봐봐. 기억. 기억. 몇 년? 5년. 근데 니은 공고별로 분할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최초 공고는 5년. 두 번째 공고는 몇 년? 2년. 이 기간 내에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다만 최초 공사 진행 공고의 두 번째 공고는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의 공사를 착수하게 되는데 안 했다 해도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마지막 줄. 이 사업계획 승인은 받고 나서 5년의 공사에 들어가는데 5년에 들어갈 수 없는 장단과 사이 있으면 착수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은 몇 년을 보면서 연장받을 수 있다? 1년 수치 중에 마지막 줄 넘어가셔서 자 넘어가서 보시면 말이죠. 사업 주체가 승인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요. 사업을 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자에 우리 공사 들어갑니다라고 신고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승인자는 사업주가 경매 공매 등으로 인하여 대지세권을 상실한 경우하고 사업주가 부도 파산 나가지고 공사료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임의적입니다. 하여한다 그러면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라도 주택 분양 보증이 된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취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십시오. 자 다시 앞으로 가셔가지고 자 그러면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여러분 금방 또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325페이지 1번 한번 봅시다. 먼저 1번 1번이 아니라 314쪽부터 볼까? 314쪽 314쪽에 1번 한번 보세요. 찾았나요? 여기 보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과 관련하여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올케 연결등이 이렇게 되어 있죠. 연간 몇 회 이상의 단독대 건설사업을 시행하는 자 연간 몇만 정도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는 국장한테 등록하든가 단독은 20, 대지는 1만. 그 다음에 오른쪽도 모셔서 3번 봅시다. 자, 주택법상 주택건사업, 대종사업의 사업자 등록이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1번, 주택건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에 등록을 하려는 자는 원칙으로 자본금 3억 원, 개인은 6억 원 이상이라 한다. 맞죠? 2번, 이런 사업자 등록은 누구한테 한가? 국장. 맞고 2번,
등록이 발생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는 자는 다시 등록을 할 수 없습니까? 2년이죠. 3년이 틀렸죠. 그래서 답이고. 4번 등록말소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았던 사업은 원칙으로 계속할 수 있다고 그랬죠. 5번 국장은 등록사업자 등록주를 대하면 그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필수적이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 4번 자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이 등록인데 옳은 거 이렇게 됐네요. 1. 지방자치단체 줄 거예요. 2. 한국통영사 줄 거예요. 3. 지방공사 줄 거예요. 4.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에다 줄 거예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근로자 주택건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그가 줄 것이고 9번, 5번 국방부 장관이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할 때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그 지워버리세요. 국방부 장관 지워버리고 국가로 쓰세요. 국가. 국방부 장관이 그 말을 날려버리고 국가가 이렇게 써요. 국가. 수정했나요? 자, 그렇게 수정해가지고. 자, 이렇게 수정해서 아까 미출친 애들 있잖아요. 미출친 애 다섯 개를 다 묶어봐. 다섯 개 묶어서 비등록 사업 주체이다. 비등록 사업 주체이다. 묶어가지고 비등록 사업주체 썼나요? 고로 국장에게 써봐. 고로 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고로 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고로 국장에게 등록하지 않고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주택건설 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1번 보면 1번에 지문 하이한다가 틀렸어. 하이한다를 갈펴치고 할 필요 없다. 2번도 하이한다가 틀렸어. 끝이야. 할 필요 없다. 3번 하지 않아도 된다 맞고 4번 하이한다가 틀렸어. 하이한다를 할 필요 없다. 5번도 하이한다를 줘버리고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자, 오른쪽 6번으로 6번 볼 필요 없어요. 넘어가시고 318페이지는 조합인데 이따 보기를 하고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인 325쪽을 가서 보겠습니다. 325쪽 가서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체크하고 넘어오겠습니다. 찾나요? 자, 325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우리 요약집 243페이지에서 봤어요. 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다. 옳지 않는 건 1번 공공택지에서 개별 필지로 구분하지 않고 일단은 토지로 공급받아 해당 토지에 건설한 단독택은 몇 호 이상일 때 사업계획 승인 받으라고 되어 있냐? 50호. 2번 한옥도 몇 호 이상 건설할 때 승인 받느냐? 50호 중이에요. 3번 세대별 주거 전면적이 30평부터 이상인 도시형 생활택 단지형택 밑에다 써봐. 단지형 10택 또는 단정 다주택. 단정 다주택을 몇 세대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할 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가? 50세대. 30세대 틀렸어. 50세대 이상으로 건설하고자 하며 해당 주택단지 진입도로 폭이 6m 이상의 경우는 승인을 신청 승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돼. 30세대 아니라 50세대. 그래서 3번이 틀렸고. 4번. 스스로 개량할 방식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한 전국에서는 공동택 50세 이상 건설할 때만 승인받습니다. 맞고. 자,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하고자 할 때는 몇 세대 이상 증가할 때 사업계획 승인받냐? 30세 이상. 그래? 맞습니다. 그때 승인받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지문은 동그라미 2번하고 3번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만. 2번하고 4번만. 국가 한국 토지동사 할 때 국에 떴다 하면 국. 한국 토지 주동사 할 때 국에 떴다 없이 이 꾹꾹이가 지금 그 주택법상 1번 단독택 35 공동 30세 이상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그래? 그때는 누구한테 가서 승인받아야 되냐? 국장. 이게 주인. 국장한테 승인받는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승인신청 들어가면 며칠이면 승인여부가 결정돼서 통보가 가야 되냐? 60일. 이 수치만 좀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오셔서 통과해도 되고 이런 걸 볼 필요 없고 328쪽 5번 보겠습니다. 5번 보면 자, 주택법상 이것도 242쪽이 썼는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된 거. 자, 기억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그 말이 키포인트예요.
그 말에 또 포인트 잡아요. 기억. 한국 토지 동사 각 할 때 거기다 포인트 잡고 국에다 또 한번 주고 이 국이 서울특별시에서 지금 50호의 한옥 건설 사업하려고 그래. 이건 사업계획 승인 받아야 되는데 누구한테 가서 받았냐? 국장한테 가 받아야 되죠. 아까 꾹꾹이는 국장한테 가 승인 받으러 와야 된다 했죠. 그래서 국장이 되고 니은 저기 대전광역시 여기 서구에서 지역균형 개발이 필요하여 그 다음에 줄까 봐.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거기다 포인트 하고 그게 키포인트거든. 국토교통부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은 누구한테 가서 승인 받냐? 국장한테 가서 무조건 받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 국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6번 보겠는데 이것도 242쪽에서 아까 보았어. 주택법령상 국장한테 그게 핵심 용어예요. 국장한테 사업계획서를 받는 경우 하면 네 가지가 떠올라야 되죠. 1번 꾹꾹이, 2번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거기다 포인트 잡고, 3번 국장이 지정 고시한 지역 거기다 포인트 잡고, 4번 이 국지공이 단독 공동 통 지분 50을 초과해서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어. 이 자가 사업할 때도 국장한테 가야 돼요.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만 국장한테 가고, 5번은요, 5번은 지방자치단체한테서 승인받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장. 여기 봐봐요. 이네들이요. 아까 지방자치단체, 지방사, 민간업자 이네들 있잖아요. 아까 꾹꾹이하고 국장이 지정 고시한 장소에서는 국장한테 승인받으라고 했죠. 근데 지자체라든가 지방사라든가 이네들은 바로 사업장 면적이 10만 6부터 이상이면 시도사, 대도시한테 승인받고 10만 6부터 대지 면적이 10만 6부터 이만하면 관할 특광, 특특, 시장수한테 승인받으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해 돼요? 몇 페이지 있다고? 242쪽에 있었어요. 그리고 나머지 볼 필요 없어. 넘어가요. 넘어가셔서 330페이지, 330페이지 보시면 8번. 자, 수업시간에 체크만 보세요. 여러분이 혼자 풀 때도 알겠죠? 수업시간에 푼 것만, 같이 푼 것만 여러분이 복습해서 보고 요약집하고 또 요약집하고 봤던 거 또 풀고 이렇게 제가 안 푼 것은 제가 다 분석해서 안 풀지 않아도 된 것만 빼버렸으니까요. 8번 보겠습니다. 8번 보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이다. 이것도 242쪽부터 247쪽에 있었던 건데 틀린 거. 1번 주택건설 사업으로서 해당 대지면적 10만 6대 미만이다. 아까 미만이면 특광, 특특 시장수한테 가서 승인받는다고 그랬어. 맞고. 2번은 승인 여부는 며칠이면 떨어지냐? 60일. 5, 3번. 자, 이 승인을 받았다면 그 받은 몇 년에 공사 시작하냐? 5년. 3번. 만약 5년에 공사하지 않는 경우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맞고. 5번. 분할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최초 공고는 승인 받았다 몇 년에 들어가냐? 최초는 5년. 두 번째 공고는 두 번째니까 이 공고는 2년. 그랬죠? 그래서 5번 틀렸고. 그 다음에 밑에 9번. 이것은 244쪽에 있는 건데 자, 주택법령상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체가 인정되는 매도청구권 틀린 거. 1번 매도청구권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의 사업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그렇습니다. 이 아까 매도청구권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통해서 아까 95% 사용권을 확보해가지고 승인을 받았던 사업체면 규모가 얼마 됐든 바로 그 사업장에서는 매도청구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1번 맞아요. 2번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는 물건은 아까 사용권을 확보 못한 토지뿐만 아니라 대지뿐만 아니라 대지 안에 있는 건축물을 포함해서 싹 팔고 나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맞습니다. 대지 건축물 다 매도 청구 인정됩니다. 그다음에 3번은 95% 그 말 중요해요.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했다 그러면 모든 자에게 반대파인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가 인정돼요. 모든이란 말 중에 95% 모든 자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다. 4번 매도 청구할 때는 시가대로 팔고 나가라 그러는 겁니다. 공시가 틀렸어. 공시가 아니라 뭐라고? 시가, 시하고 가. 5번 이 법원에 따라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데요. 매도 청구를 하기 전에 소유자하고 몇 개월 이상 협상하고 안 되면 뭐라고 했냐? 3개월 이상. 그래서 5번 맞아요. 몇 개월 이상 협상해야 된다고? 3개월 이상 꼭 알아주시고. 10번 같은 문제인데 빠른 속도 보겠어요. 이것도 244페이지에서 봤던 똑같은 문제입니다. 주택법령상 매도 청구권이다. 틀린 거. 1번. 자, 95% 이상 사용권을 확보. 그러면 모든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소유자의 매도 청구하는 맞고. 2번.
대지면적 80% 이상 사용권을 확보해서 승인받은 사업체는 그 확보하지 못한, 확보란 것은 사용권을 그 말에 써봐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할 때 확자 앞에다 사용권을 그래야 돼.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소유자 중 지구 단위계 결정고실 10년 이전에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고 있는 자를 제한. 그래. 자를 제한. 자를 제한. 소유자. 이렇게 써요. 얘기 앞에다가, 얘기 앞에다가 자를 제한. 소유자에게 매칭 하나다. 몇 퍼센트 이상 얻을 때만 모든 자에게 다 할 수 있다고 써? 95. 자, 그 다음에. 그때요, 2번은요, 80% 이상 할 때 이상이란 말 줘버려. 80%라고 딱 써놓으세요. 80% 이상 날려버려. 그래야 제가 수정해야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3번. 맞아. 3개월 이상 협상해라. 4번은 중요한 거 아닌가 읽어보시고. 5번.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닌가 읽어보시고.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11번. 자, 11번을 보시면 주택법령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조금 전에 했어요. 한옥은 몇 호 이상일 때 주택법에서 하는 거냐? 50호. 그 다음에 2번,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분할해서 주택 건설공부 하느냐? 600세대 중요하고. 3번, 이 사업주는 공사 착수기간이 연장되지 않는 한 승인 받음부터 몇 년에 시작해야 되냐? 5년. 그 다음에 4번, 아까 했어요. 승인 시장에 들어가면 며칠이면 답줘라? 60일. 맞고. 5번, 이 사업계획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사항을 이행함에 따라 공사 착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그 사유가 없음부터 몇 년에 보면서 공사 착수 연장도 해주시냐? 1년. 그렇죠? 3년 틀렸어. 몇 년? 1년. 연장에 따라 체크해 착수가 연장은 1년입니다. 오른쪽도 모셔서 13번. 13번도 같은 문제인데, 자, 사업 주체, 는자 주부를 잘못된 사업 주체인, 인자로 써봐요. 사업 주체인, 값은 그래 사업 주체인 값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을로부터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것을 내용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다. 뭐 109, 209 이렇게 분할을 사업하겠다 이렇게 받았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틀린 것은 1. 을은 사업계획 승인권자요.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사업계획 승인했다면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고시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1번 맞고 2번 값은 지금 사업 주체예요. 사업 주체는 최초 공고의 두 번째 공고에서 주택단지의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몇 년에 공사에 들어가야 되냐? 2년. 맞아요. 이 공고는 2년에 들어가죠? 2년에 안 들어가면 사업계획 승인 취소할 수 있어요? 취소하지 못해요? 못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5번 봐봐요. 5번면 5번 값이 최초 공고의 두 번째 공고에서 해당 주택단지에 대한 최초 착공 신고로부터 2년이 지났음에도 사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경우 을은 사업계획 승권자죠. 사업계획 승권이라는 데는 사업계획 승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써요. 이 공고는 2년에 못 들어가고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맞아요. 3번 값이 소송 진행을 위하여 공사 착수가 지연되어 연장 신청했다. 착수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그럼 아까 연장은 몇 년을 보내서만 연장받을 수 있어? 1년. 그래서 2년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주택분양 보증을 받지 않는 값이 파산해서 공사료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을은 사업계획승을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임의적입니다. 꼭 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고 할 수 있다. 넘어가셔서 자 14번은 지문 2번만 딱 봐두세요. 다른 거 보지 말고 2번만. 사업주체가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사, 지방공사 건축에 따라 공사감리를 하는 도시형 생활될 때는 건설공사를 공사감리를 지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공사감리자 지정할 필요 없다가 중요해. 지정해야 한다 그러면 틀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5번 사용검사 파트너 있죠. 자, 이 파트는 우리 요약집 246쪽하고 247페이지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246페이지 247쪽 한번 보고 오죠. 246페이지 어? 14번은 다 풀지 말고 2번만 풀어보시라고 그랬어. 2번만 보시고 다른 거 보지 말라고.
아니 14번 옳고 그름을 떠나서 2번만 보시라고 했어. 2번만 보고 2번만 머리에 떠듣고 나머지 시험 안 나온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머지 보지 말라고. 시간 낭비니까. 자, 그 다음에 15번 보겠는데, 15번. 15번은 우리 요약지 몇 페이지 있다고? 246페이지 하고 247페이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봅시다. 240 찾았나요? 요약지 빠른 속도 한번 눈으로 찍고 오게요. 자, 246페이지 보면 사용검사 나와 있죠. 자, 이 주택법입니다, 지금. 주택법사 아까 사업객선을 받았다. 공사 착수해서 공사가 벌써 끝났다. 끝나면 뭐 단독택이 나올 것이고 공동택이 나올 것이 대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때 단독택이 됐든 공동택이 됐든 사업이 다 끝났어. 완료. 그러면 사용할 때 바로 그 사업을 끝냈던 사업 주체가 사용 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 검사는 바로 권자한테 가서 신청해서 받아야 되겠죠. 사용 검사 권자. 그래, 사용 검사를 신청하는 자, 신청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애당초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종료시켰던 사업체가 있다면 사업 주체가 신청자가 되고, 근데 사업체가 중대 부도 파산나 무너졌다면 시공 보증자가 있거든. 시공 보증자가 있다면 시공 보증자가 잔여공사 끝내고 이자가 신청해서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자가 중대에 부도났다든가 또 애당초 없었다면 입주 예정자들이요, 대표를 결성해서 바로 시공자 선정해서 잔여공사 끝내게 하고 이자들이 신청해서 받아가게 됩니다. 근데 이 사업 주체가 끝까지 와서 공사 마무리 시켜놨는데, 이자가 사용 검사를 신청하지 않고 있어요. 정당 이유 없이. 그러면 공사를 끝내줬던 시공자가 있거든, 시공자. 시공자가 직접 사용검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알아. 그래서 신청자는 네 가지가 있어. 사업주체, 시공했던 시공자, 또 그 시공보증자, 입주 예정 대표에 있다, 이렇게 하셔. 이때 사용검사를 신청하게 될 때 누구한테 신청하냐? 이 사업체가 꾹꾹이다, 아까. 꾹꾹일 때는 국장한테 신청하는 거야. 이해 되죠? 나머지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신청해서 이네들한테 사용검사 받으면 됩니다. 사용검사가 신청 들어가면 며칠이면 답줘야 되냐? 15일 이렇게 알아. 알겠죠? 며칠 있다고요? 15일. 그래, 만약 사용검사가 이뤄질 때 공사가 다 끝나지 않아도요, 이 단독택은 건축물이 한동두동 공사 끝나면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동별로, 공동택도 동별로 공사 끝나면 물려서 사용할 수 있거든. 그래서 동별로 끝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또 임시 사용 승인증에서 임시 사용 승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공동택은 한동 한동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세대별로 세대별로 공사 끝나면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리고 대지 조성 사업은 109, 209 나눠서 사업을 진행해서 끝냈다면 공급별로 사업 끝나고 나서 임시 사용 승인 받아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검사를 받아내면 국토개법상 준공검사를 받은 걸 간주하고 건축법상 사용승인도 받은 걸 간주합니다. 거기까지 생각하고 문제에 들어가 보죠. 그 내용이 그 246, 247페이지까지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은 다 그거예요. 자, 그러면 문제 들어가 보죠. 15번 사용검사입니다. 틀린 거. 1번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주택 대지에 대해서 사업계획 승인권자 사용검사가 된다. 틀렸죠? 사업계획 승인권자 그 말 줘버려. 시장, 군수, 구청장 그래야 되겠죠? 누구한테? 시장, 군수, 구청장이 사용검사권자니까 찾았나요? 몇 번? 이 334페이지 15번 1번 틀렸어요. 자, 1번과 2번을 묶어봐요. 1번과 2번 묶어봐요. 지문. 1번에 따 원칙, 2번에 따 예외였어요. 예외. 그리고 이제 사업 주체가 국국이다. 그러면 누구한테 아까 검사 받는다고 그랬어? 국장한테. 꼭 알아서 국국이. 한국 토지원세 꼭. 국가할 때 꼭. 국국이는 국장한테 사용사 받고 나머지 사업체는 다 바로
시장에서 구청한테 받는다 이렇게 찾지 마시고, 그 다음에 3번 공고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경우는 완공된 주택이다 공고별로 사용금사, 공고별 사용금사 받을 수 있고 동별로 사용금사를 받을 수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4번 아까 했으니 읽어보시고 5번 10번 꼭 암기하시고 16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246, 247쪽에 있는 사용금사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후 조건이 이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사 완료된 주택에 대해서 동별로 사용금사를 받을 수 없다 있다 그래야 돼. 동별로 사용금사 받을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쭉 읽어보시고 5번 특히 마지막 봐봐요. 5번 보면 공동택의 경우는 동별로도 사용검사를 받아갈 수 있고요.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인을 할 수도 있다. 이거 중요하니까 꼭 알아주십시오. 넘어가서 보시면 17번, 18번 이거 보기 전에 19번을 먼저 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니까 19번 아까 229쪽에서 봤어요. 그때 써는 229쪽. 그다 써놓으세요. 19번 아까 했죠. 주택 229페이지에서 봤어요. 아까 그다 써놓고 집에 가서 복습할 때 보시란 말이에요. 아까 봤으니까 또 볼 필요 없죠. 19번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간선시설 설치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1.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시설은 공급하는 자가 설치를 해줘야 된다 맞죠. 2번 도로상하수는 지자체가 설치해 준다 맞아요. 근데 5번으로 가서 2번 맞고 5번을 건너뛰어봐. 이 간선시설 설치비용은 설치무자들이 스스로 돈 부담해서 끌어다 주는데 이 경우 도로하고 상하수 설치비용은 그 비용의 절반까지 국가가 보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2분의 1까지. 50은 같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그 아까 100호 이상의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지역에 난방을 공급하는 자가 일정 기간까지 난방, 지역 난방시설 설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지자체가 우선 자기 부담을 설치한다. 틀렸어. 지자체가 아니라 사업 주체가. 누가요? 사업 주체가 일단 끌어다 쓰고 일단 네가 비용, 네 비용 갖고 네가 하고 다음에 우리가 갚아줄게 한다고 그랬죠? 몇 년 이내 갚아주면 된다고 할까? 3년. 자, 그 다음에 4번. 간선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언제까지 설치를 완료해서 제공해 줬냐? 그 100호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 끝나고 나서 사용하려면 사용검사 신청 사용검사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데 사용검사까지 끌어다 줘라 그랬죠?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인 것이고요. 자, 17번하고 18번 있지 않습니까? 17번은 240페이지 있다 이렇게 써놔요. 문제가 내용이 240페이지 있어. 그래서 240페이지를 한번 보고 봅시다. 240페이지 보시면 주택건설 촉진대책이 나옵니다. 찾았나요? 자, 1번 중요한데요. 국가가 가지고 있는 땅이 이렇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걸 국유지, 공유지 그렇죠? 이 국공지를 국가지체가 매각할 때는 원칙은요. 임대할 때는 감정가격 매겨놓고 그걸 최저가를 설정하고 경쟁체라 붙입니다. 그래서 최고가의 입찰자에게 매각 임대하는 것이 원칙인데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야, 이 땅을 국가 지자체가 있는 이 토지를 이런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주택을 매수를 원하는 자가 있다. 임차를 원하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이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걸 우선 매각하고 우선 임대를 해주겠다라는 특례를 두고 있어요. 어떤 목적 가지고 이 땅을 이용하겠다. 그러면 우선 매수, 우선 임차를 허용하는가. 이게 중요해. 거기에 박스 안에 있죠. 1번과 관련해서 내용이 1번, 2번이 그거의 동그라미.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그 땅 사가지고 50% 이상 건설을 하겠다는 사업체. 국민주택 규모면 아까 85가 원칙이고 비수도권용 읍면적 100까지 가능했죠. 콩 많은 것들에 의해서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50% 이상 건설을 하는 사업체. 그런 주택을 건설하기 대의를 조성하려는 그 사업체. 또 조합주택이라든가 조합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의를 조성하는 사업체. 그런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능합니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샀던 친구들 매수한 날부터 임차받은 날부터 몇 년에 그 목적 사업에 들어가도록 됐냐? 2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사업에 들어가라 착수를 해라. 안 한다? 그러면 다시 뺏어오겠다. 판 것은 뺏어온다. 환매, 빌려준 것을 뺏어온다. 임대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2년 이 안에 들어갈 것 꼭 암기하세요. 그 다음에 2번 채비지.
채비는 가로 1번, 2번, 3번을 묶어 쳐버려. 채비는 우리가 도시발법상 환지 방식을 조회하는 사업장에서 도시발사업을 해줬던 시행자가 사업병을 충당하기 위해서 종전토지소에게 일정한 비로 받아놓은 땅을 말하죠. 이런 채비지도 그 도시발법상 도시발사업 시행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용을 하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면 그자한테 우선 매각을 허용하고 있느냐? 국민주택 용지, 그 말 중에. 국민주택 용지로 쓰겠습니다. 그러니 채비 좀 우리한테 파세요. 그러면 알았어. 사가도 돼. 라고 우선 매각 가능해. 이때 환지 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매각 요구가 들어오면은 그때는 한 단위로 딱 만들어주겠다고 환지 계획을 작성하면 되고 이때 이제 가로 3번이 중요해요. 이 채비의 양도 가격은 원칙은 조성 원가입니까? 감정 가격입니까? 그래. 원칙은 감정가격이에요. 감정평가업자 통해서 매긴 가격이 감정가격이죠. 그런데 그 채비를 구입해가지고 없는 세민들한테 주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너무 고마운 친구죠. 그런 친구에게는 조성원가만 받고 팔아도 된다. 싸게. 이게 중요해요. 원칙은 뭐라고요? 원칙, 감정가격. 애가 뭐라고요? 조성원가. 이게 키포인트. 이게 키포인트.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정리해보자 이겁니다. 17번. 자, 사업 주체 주택건설용 토지 취득인데 틀린 거. 1. 국가 지자체는 그가 소유하고 있는 국고지를 매각 임대함에 있어서 그 다음에 중요해 줄 거.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몇 번 이상 건설한 자? 50번 이상 건설한 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국고지를 매각 임대할 수 있다. 맞고. 2번. 사업체가 국민주택 용지 걷다 동안이 국민주택 용지로 생활하기 위해 채비제 동안 쳐야 채비 매각을 요한 때는 그 채비 총면적의 절반을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그 친구에게 매각할 수 있는데 동그라미 2번하고 3번에 묶어쳐버려요. 동그라미 2번, 3번 묶어쳐놔. 이 경우 채비지 양도가격이 중요하다고 그랬어? 양도가격은 원칙으로 뭐? 그래. 그 밑에 봐봐. 감정평가제 감정가격에다 줄 것이고 조성원가에다 줄 것을 바깥에 해야 돼. 바깥에 화살표로요. 조성원가가 밑으로 들어가고 감정평가제 감정가 위로 올라가야 돼. 됐나요? 자, 그래서 틀린 것이고 4번 옆에다가 309페이지 이렇게 써놔요. 309페이지. 그래서 309페이지 보고 봅시다. 309페이지 보면 수용과 관련된 내용을 그것다 종합 비교해놨는데 주택법만 보고 오겠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주택법상 토지등급 수용 사항이 나와있죠. 자, 주택법에서 수용하고 강제 사용. 주택법에서요, 그 수용과 사용은 이자에게만 인정합니다. 아무에게나 인정하는 게 아니라 국지공에게만 수용사용을 인정한다. 이게 중에 체크해. 누구에게만? 국지공. 공공사업체라죠. 얘네들 국가, 지방자치체, 한국토지공사, 지방공사. 민간업자인 등록사업자는 안 돼. 등록사업자는 수용권 인정하지 않아요. 국지공에게만 인정합니다. 그것도 얘네들이 무슨 사업할 때만 인정하냐? 아주 공익성이 강한 이거 할 때만. 그냥이 주택이 아니고 이거 할 때만 인정해. 뭔 사업 할 때만? 그래, 여기다 체크해. 국민주택 건설 사업. 국민주택 건설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회를 조사한다. 그럴 때만 수용권 인정해. 이럴 때만 아주 중요해. 그러면 국주공이 이 사업을 한다.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말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공치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해. 공치법상 공익사업에 해당하니까 공치법 제4조의 공익사업 종류로서 규정되어 있는데 코로 이 공치법상 공익사업을 하게 되는 이 층과 이 사업차 토지 등을 수용하게 된다라고 할 때는 수용권을 부여받아야 되는데 수용권을 부여받고자 할 때는 공치법으로 들어가서 내가 하게 되는 이 사업은 공치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맞죠라고 국장한테 신청해. 그래서 국장이 그래 네가 하고 있는 사업 맞다.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 맞다라고 인정을 받아야 돼. 이렇게 사업 인정을 받으면 수용권이 부여됩니다. 고로 수용권이 부여됨과 동시에 사업 착수도 발동돼 버려. 고로 주택법상 별도로 사업계획서를 받을 필요 없어. 사업계획서로 간주해서 바로 사업이 착수하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자, 그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수용에 따른 보상 절차는 협의보상용지인데 협의보상이 결되면 바로 재결 신청을 하게 돼요. 그때 재결 신청 기간은 이 사업계획서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시행 기간 내에만 하면 됩니다. 자, 그걸 전제해서 문제를 풀어볼까?
자, 17번에 4번에서 알아둘 것은 17번 지방사인 사업체 그 말이 중요해. 그리고 굼택이 중요해. 지방사인 사업체 할 때 지방사 밑에다가 국지공 이렇게 써놔. 국지공. 누가 뭐 할 때만 수용을 인정하느냐? 국지공이. 무슨 주택이에요? 국민택에 따라 떠나면 그거 할 때만 마지막에 수용상 할 수 있다. 맞아요. 5번은 말입니다. 국가하고 밑에다 하나 더 써봐. 한국토지통사 5번. 5번은 국가 밑에다 한국토지통사 5번. 이 두 명만 이 규정을 적용받아. 이 국가하고 지방, 뭐냐. 여기 봐봐요. 이 국가하고 국가에서 만든 한국토지주택공사 두 명만 이네들이 사업할 때 말이죠. 지방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장 안에 있는 손실보상 업무 가서 처리를 하면 엄청난 머리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자체장한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누구한테요? 지자체장한테. 누구에게만 이런 그 권한을 인정하고 있냐? 국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업체에게만 그런 권한이 있지 아무에게나 그런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18번은 이제 금방 했던 내용인데요. 자, 309페이지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금방. 자, 사업 주체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 사항이다. 주택법에 따라 포인트 잡고 옳지 않는 것. 1번, 누구에게만 수용권 인정되냐? 국지공인 사업체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국지공인 사업체만 수용 사항 할 수 있다. 주택법에서는 그 말이에요. 이해 돼요? 2번, 무슨 사업할 때만 인정하냐? 국민택 건설, 그에 따른 대지 청소할 때만 인정된다. 이겁니다. 맞고. 3번, 토지 등을 수용 사용하는 경우 주택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하고는 무슨 법을 주냐냐? 공치법. 맞고. 공치법을 주냐는 경우 주택법상 그 뒤에 싹 틀렸어요. 여기 주택법상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말 줘버려. 주택법상 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 그 말 줘버리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이 보호사회나 법률에 따른 사업인정을 그 다음에 써봐. 을 사업인정을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으로 본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그 말만 쓰면 되겠네.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으로 본다. 중요해 그게. 그래서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별도로 받을 필요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재결 신청 마지막에 사업 기간 이내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봤고 잠시 쉬었다가 바로 주택조합을 보겠습니다. 어디를 펴놓고 쉬었다 하냐면은 주택조합 파트를 펴놓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주택조합이 제 앞에 있거든. 318페이지. 318페이지 잠시 쉬었다가 그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